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뭐 책임론 이런 것들로 상당히 지금 민주당이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이재명 의원은 어쨌든 간에 상당히 지역구 승리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승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죠. 그리고 반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각광을 받는 사람이 바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일 겁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해단식에서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변화의 중심 우리 강구도 그리고 1위자라는 김동연 후보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경기도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터 채무자입니다. 우리 경기도민 으로부터 빚을 진 채무자입니다. 지금부터 4년 동안 그 빚 차곡차곡 갚아 넘어도 저와 함께 계신 분들 뜻을 같이 해주시고 행동을 옮겨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도민에게 채무를 졌다. 그야말로 신승했죠. 0.15%포인트 차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눌렀는데요. 어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즉석에서 전화로 연결을 해서 이재명 의원과 관련한 이야기를 제가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어제는 자막 없이 그야말로 전화로 바로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잘 안 들렸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체 지방선거에 이제 그 총괄 선대위원장 맡으시면서 뭐 많은 노력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그 후보께서 뭐 나름대로 그 당과 이 선거를 위해서는 뭐 최선을 다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당에서 뭐 무슨 책임을 묻고 이런 것보다는 같이 어떻게 하면은 이 새롭게 그 뭐라고 할까요? 리빌딩하는 그런 토대를 만들고 방안을 만들고 하는데 중지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 네. 김동연 당선인이 어떤 면에서 민주당을 뭐 살렸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 선거가 전체적으로 쉽지 않았는데 게다가 특히 경기도에서 이긴다고 하는 게 국민의힘에서도 경기도에 엄청 집중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연 후보가 이겨주셨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기초지자체의 득표의 총수보다도 김동연 후보가 조금 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비교해보면 반대의 경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의 개인기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 면에서 당 차원에서는 매우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쨌든 김동연 후보가 지자체장으로서 역할을 하겠지만 네. 민주당 내에서 좀 쇄신을 이끌 수 있는 여지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 이해관계에 그렇게 깊게 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간 이제 저희가 반성해야 될 지점들이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위장 탈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온정 성비위와 관련된 온정주의라든지 이런 등등등의 것을 좀 단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인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예,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그동안 광역단체장이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염태영 수원시장이 최고위원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 모습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당장 최고위원에 출마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정에 네.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이후에는 좀 당 내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동연 당선인 보면서 장해찬 전 단장은 어쨌든 간에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 선거가 정말로 아쉽고 안타깝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저 개인적으로도 김은혜 후보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잘 알기 네. 때문에 참 많이 아쉽고 안타까워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국민이 참 절묘한 일침을 놓았다.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이 마냥 오만하지 않도록 교훈을 한 수 깔아두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게 주는 교훈이 저는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통해서 다시 불거졌던 8.6 용태론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8.6의 대표주자 중 한 사람인 송영길 전 대표는 서울에서 400개가 넘는 모든 행정동에서 완패를 당했죠. 아마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을 것 같은데 그중에
일 잘했던 민주당 현직 구청장들은 또 많이 당선됐어요. 네. 한 8자리 정도인가요? 그리고 김동연 이 경기도지사 당선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정치색과 계속해서 거리를 두고 선거 후반부로 갈수록 이재명 의원에게 계속 선을 그었거든요. 김혜경 씨의 법카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었고 이 김포 공항 문제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말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모습들, 일로서 증명하겠다고 하는 모습들이 이 도민들에게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민주당도 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보고 단순히 젖잘싸 시즌2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의 주류 정치인들에게 없는 모습, 국민들이 민주당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까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비록 상대 정당 후보로서 경기도에 너무나 뼈아픈 패배를 안긴 김동연 도지사 당선인이지만 이 후보가 왜 승리했는지를 바라보면서 반면 교사 삼아야겠죠.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이 더 이상 중앙정치 여의도 담론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용적이고 민생적인 부분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다수의 유권자가 교차 투표를 할 정도로 이제는 정치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는 걸 좀 정치인들이 뼈저리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해찬 전 단장은 친윤계입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싸우는 친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친윤이다. 그렇지만 예. 이 자리에서 정호영 전 장관 임명 반대했다가 자료 화면도 돌고 예. 또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분들에게 문자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문자 폭탄입니까? 폭탄급입니까? 뭐, 만통 받는 분들 앞에 자랑할 정도는 아닌데요. 그래도 한 1,000통은 받습니다. 네. 1,000통 답장은 안 하고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아, 이분들도 정부 성공을 위해서 같은 예. 마음이신 거죠. 그런데 저는 이분들을 제가 뭐 감히 가르치거나 이러기보다는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건강하게 표출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또 이번 지방선거 승리로 그런 이 장관 인선 문제 수습 등이 이어진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 한 마음으로 한 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윤춘호 의원. 네. 민주당에서는 김동연 당선인이 각광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당선인 가운데 주목받는 사람들, 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뭐 두 달도 한 달도 채 안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떤 사람들일까요? 역시 뭐 오세훈 서울시장, 네,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안철수, 우리, 예 안철수, 예. 그다음에 우리 대구시장 홍준표, 예, 홍준표 예. 대구시장, 뭐 이런 분들이 다들 이제 뭐 기세 등등 한 거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풍년이에요. 대선 후보 풍년. 네. 근데 지금 선거 끝난 지 대선 끝난 지 이제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벌써 5년 후 대선 주자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를 논하는 방식이 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네.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 국민의힘은 행복한 거고요. 장해찬 전 단장이 저렇게 여유 있게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모처럼 보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표정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계기가 되면 이제 당선된 광역단체장들은 또 인수위를 꾸려서 이 6월은 상당히 또 인수위 다음 또 광역단체장 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좀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요. 오랜만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의 댓글을 저희가 지금 화면 하단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 댓글 많이 보내주시고요. 댓글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슷한지 아니면은 좀 다른지 뭐 지금 또 보내주신 분은 아이디가 응응이라고 쓰셨는데 이재명을 중심으로 개혁해야 한다. 문재인 뭐 이렇게 친문 쪽은 좀 비판하셨고 민주당은 대안이 없다. 이런 저런 의견들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안철수 의원. 예, 안철수 의원. 오세훈 시장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여러분, 예전에 국회의원 한번 한 것 같고 SBS 시사 프로그램도 진행한 것 같고 그리고 서울시장 하다가 무상급식 때문에 그만뒀고 그 뒤로 상당히 오랜 시간 선거 나가기만 하면 떨어지고 그랬는데 지난해 재보선에서 다시 돌아왔고 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아마 거의 전부이실 것 같은데 제가 영상으로 한번 구성해봤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참으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주민투표의 결과에 책임을 지고 오늘 시장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10년 전
서울시장직 중도 사퇴로 오랜 시간 자책감에 개인적 고뇌도 컸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 큰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이제 아마 서울시 역사상 최초의 4선 서울시장이죠. 그런데 재임 기간은 6년 정도뿐이 안 되죠. 예, 재선하고 무상급식 문제로 스스로 그만둬 버렸기 때문에 그때 한 1년 남짓 재임을 했었고요. 지난해 다시 됐습니다만 또 1년뿐이 안 했고요. 이번에 이제 임기를 다 채우면 10년. 4선이면 16년을 해야 되는데 16년은 안 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그 영상 보면 정말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던 젊은 정치인 서울시장까지 일약 가서 다음 대선에 도전할 것이다 그랬는데 스스로 사퇴하면서 상당히 오랜 기간 가시밭길 걸었죠. 거의 10년 정도 예. 사실 정치권 주변부에서 가시밭길을 걸었죠. 그렇죠. 2011년에 사퇴하고 2021년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작년 재보궐 직전까지만 해도 오세훈 시장이 지금 같은 정치적 평가를 받을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 네. 거의 없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도 대다수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지지했다거나 또는 당 밖에 안철수 의원을 지지했던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10년의 어떤 이 고통스러운 기간이라고 할까요? 그 기간이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상당히 약이 되었다고 보는 게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여러 여론조사에서 지표가 많이 좋았지만 공개되지 않는 사석에서 잠깐 뵙고 이야기를 나눠봐도 굉장히 겸손하게 선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이 유권자들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이 오세훈 시장에게 상당한 약이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지금 오세훈 시장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까 자료 화면에 나왔던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나 당내 소수파인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 뭐 원내에 있건 원내에 있건 쉽지 않은 가시밭길 가잖아요. 그런데 5년 뒤 10년 뒤 그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신주류가 돼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민주당에서 새롭게 정치를 하는 청년이라면 저는 김혜영 전 최고위원과 같이 정치하는데 베팅할 것 같아요. 정치라는 게 참 이 바로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지만 이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뚝심 있게 걸어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 두 분을 보면서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해찬 단장이 김혜영 전 최고위원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권지웅 전 비대위원 김혜영 전 최고위원에게 도움이 될까요? 어떨까요? 그러게요.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고마워하지 않을까요? 어쨌건 다른 당에 있는 분들이 좀 이해관계를 넘어서도 자신의 행보를 응원한다고 하니까 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렇게 말해도 정답을 알려드려도 민주당은 이 문제지를 안 풀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전국선거 4번 정도 져야 개혁한다라는 말이 괜한 농담이 아닌 게 앞서 드린 말씀처럼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생명이 걸린 총선 직전에야 개혁을 할까 말까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알려들어도 아마 당장 이 김혜영이나 박용진이라는 정답을 고를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마음껏 칭찬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 진짜 민주당이 변해서 김혜영이나 박용진 또는 당을 나갔지만 금태섭 전 의원 같은 사람들을 데려오고 중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면 저희도 긴장해서 함부로 칭찬하기 힘들어지겠죠. 알겠습니다. 권지웅 전 비대위원이 나중에 대중연설할 때 제가 장해찬 전 단장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 들어야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예. 자, 안철수 의원 어제 당선인사 하다가 뭐 실신했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는데 지금 안정을 취하고 다시 또 당선인사하고 또 국회의원 활동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안철수 의원의 정치 여정도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휴학기 서울대 교수님 그리고 기호 5번 안철수의 새정치 이번 선거를 여러분의 승리로 꼭 만들겠습니다. 3번에 투표하셔야 정치가 국민 무서운 줄 알게 됩니다. 국민의 힘을 지지해 주신 분들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예, 안철수 의원의 정치 여정을 봤는데 윤출영 의원, 저는 네. 지금 화면이 이렇게 비교하는 게 준비가 안 됐나 모르겠는데 말이죠. 점퍼 색깔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 번 예, 바뀌었죠. 예.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예.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색깔 사실은 푸른색이에요. 예. 예. 푸른색이 기억에 남는데 지금은 이제 또 파란색, 푸른색, 녹색. 기억은 이제 저 녹색이 예. 제일 예. 기억에 남. 국민의당. 따져 보니까 안철수 의원은 선거 승패가 3승 5패겠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최종전에서 진 것을 이제 포함하면 그분 약간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대선 세 번 도전했다 어쨌든 다 실패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두 번 실패한 거니까 5패를 한 셈이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에서 세 번 이긴 것, 그래서 이제 3승 5패 전력인데 정치판에 들어온 지 이제 10년쯤 됐습니다. 10년쯤 예. 됐는데 한 번도 구교자였던 적이 없던 그런 아주 독특한 이력의 정치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안철수 의원, 모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임기가 이제 1년 더 남은 거고요. 6월이 됐으니까 벌써 1년 됐네요. 지난 1년 사이에 참 많은 일이 있었고, 이준석 대표가 뭐 임기는 채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요. 안철수 의원 생각은 당연히 차기 당대표에 있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내년 6월 전대를 노리시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안철수 의원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 높은 인지도 그리고 폭넓은 여론의 지지입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어느 정도 호소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오랜 기간 정치를 해온 국회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당뇨, 보좌진, 여러 이 정무직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어떻게 잘 어우러질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저는 지금 이 초기에 현 지도부와 너무 일찍 각을 세우거나 또는 존재감을 가시하기 위해서 뭔가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이 다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실을 다지면서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스킨십, 이 정치적인 어떤 이 교류 확대에 집중하다 보면 내년이 지나가면 이제 전당대회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겠습니까? 네. 그때 분명히 또 주요 당권 주자 중 한 사람으로서 아마 김기현 전 원내대표나 권성동 원내대표 등과 함께 겨루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 또 이준석 대표와 뭐 인연이 참 대단한 인연이죠. 같은 지역구에서 경쟁하던 사이에서 이제는 같은 정당에서 몸담고 있는데 앞으로 또 안철수 의원과의 인터뷰, 또 이재명 의원과의 인터뷰도 저희가 열심히 한번 섭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